dodge this. 오랜만에 찾아간 곳은 신당동 떡볶이지 아니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춘천 즉석 떡볶이 맛집 바로 아리랑 떡볶이 강대점. 와, 대학가가 있어서 아주 가성비도 끝내주는 아리랑 떡볶이. 춘천에서 유일하게 즉떡 맛집이라는 거. 여긴 가족 경영이라 믿을만 하고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2인분 주세요. 쌀떡, 밀떡, 어묵, 달걀, 야끼만두, 쫄면 사리까지 다 해서 한돈 만원. 원래 떡볶이는 고추장 양념 베이스인데 여긴 고춧가루만 들어가서 끓이면 끓일수록 아주 깊은 맛과 국물이 쫄아도 짜지 않아. 계속 먹게 되는 맛이지. 아우, 얼른 속이 고소. 와, 여기 보시면 쫄면, 튀김만두, 계란, 떡. 와, 떡 엄청 많은 거 나왔어. 오뎅. 드셔보세요. 네, 저 그러면은 만두 하나. 국물부터. 캬, 여기 신당동보다 맛있네. 떡볶이는 떡이 맛있어야지. 국물 떡볶이는 달걀을 쪼개서 국물과 같이 먹음. 아, 이것도 매력이지. 달걀, 떡, 어묵과 같이 한 입. 아싸, 이 맛이지. 춘천에서 유일하게 하는 즉석 떡볶이. 이 집의 시그니처는 치즈 볶음밥. 국물만 남기고 가지고 가서 조리? 나왔다. 비주얼이 리조또인데 맛 또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일단 와서 먹어봐야 돼. 진짜 치즈 좋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치즈의 깊은 맛.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즉떡 아리랑 떡볶이 강대점이었습니다. 아, 이젠 떡볶이 먹으러 이 집만 와야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복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즉떡 맞나 이게? 떡볶이 땡큐.